전일 특징주 시간입니다. 기관 투자가들과 외국인 투자가들, 그리고 키움증권의 수익률 상위 고객분들이 주로 매매한 종목들을 살펴드리는 시간인데요. 먼저 외국인 투자가들, 기관 투자가들 매매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외국인 투자가들은 유가증권 시장에서 3천억이 넘는 순매도를 보였습니다. 일단 코덱스 200을 제일 많이 팔았고요. 삼성전자를 매도했는데 487억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KB금융, LG화학, 현대차, SK텔레콤, 셀트리온, 삼성전자 우선주 등한 100억대 순매도들이 쭉 나와 있는데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쪽으로 매도가 아주 몰린 게 아닌가 그런 상황에서 일단 뭐 3천억이 넘는 순매도로 본다면 아마 전방위적으로 매물이 나온 게 아닌가. 그렇죠. 뭐 매물 규모가 이제 종목별로 아주 많이 쏟아진 건 아니지만 거의 전 종목에 걸쳐서 매도가 나온 게 아닌가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순매수는 이제 카카오죠. 호실적 발표했어요. 좋아요. 그 밖에 LG생활건강과 S오일 정도로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S오일은 영업 손실이 1조를 넘었다는 데도 불구하고 일단 순매수가 들어온 그런 모습이고요. 자, 기관 투자가들은 대체로 이제 ETF 쪽 매매가 많습니다. 그리고 호텔신라, 카카오, SK이노베이션, LG화학은 좀 팔았고요. 매수 쪽에는 SK하이닉스에 대한 매수가 좀 보이는군요. 그리고 신한지주도 매수를 했습니다. 나머지는 뭐 크게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봐야 될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일단 뭐 눈에 띄는 것이 외국인 투자가들의 알테오젠 매수가 있군요. 100억 순매수가 있고 기관 투자가들은 코스닥 시장에서 이렇다 할 매매를 많이 보인 것은 없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계속해서 기관 외국인 또 키움증권 수익률 상위 고객분들이 동시에 순매수한 종목들을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제일 위에는 카카오가 있습니다. 카카오는 기관들은 좀 팔았는데 외국인 매수가 좀 많았고, 키움증권의 수익률 상위 고객분들의 매수도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523억 정도 순매수가 보였고요. SK하이닉스는 290억, 삼성 SDI는 126억, 더존비지오는 119억, 또 넷마블은 94억 순매수가 있는데요. 일단 뭐 더존비지온이라든지 넷마블 이쪽은 좀그 주로 매매가 몰리던 쪽에서 몰리지 않았기 때문에 올라온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차트 하나씩 좀 그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일 밑에 있던 5위 넷마블부터 좀볼 텐데요. 자, 넷마블이 최근에 박스권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가 어제 박스권을 뚫었어요. 지금 이제 98,400원 이틀 연속 양선을 뽑아 올리면서 박스권을 뚫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인데요. 거래가 조금만 더좀 받쳐줘 준다면 그러면 시세를 좀낼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단 양선 두 개가 탄탄하게 좀그이 받쳐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자, 그 다음에 더존비지온이죠. 더존비지온은 어제 양선을 빡 세웠어요. 한 2주 정도 횡보를 보인 이후에 지금 거래량이 분출되면서 횡보했던 그 가격대를 뚫고 올라왔습니다. 지금 95,600원 괜찮아요. 지금 이제 전고점이 103,000원이니까 일단 뭐이 정도까지는 충분히 시도해 볼 수가 있겠다. 뭐 얼마 떨어지지도 않고 그런 상황으로 이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다음은 삼성 SDS입니다. 삼성 SDS는 어제 장대 양봉이 나왔군요. 사실 한 25도, 30도 정도의 각도로 최근 한달반 정도 꾸역꾸역 올라왔었는데 어제 장대 양봉을 뽑아내면서 60일 뚫고 120일에 갔어요. 지금 현재 17만 7천 원에 돼 있고. 거래가 최근에 평균적인 거래보다도 한두배반 이상 늘어났습니다. 좋은 현상이에요. 좋은 현상. 일단 뭐 매매하시는 분들은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겠는데, 다만 이제 120일 뚫고 나면 다시 좀 되밀리는 이런 일들이 생길 수도 있겠다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위, 예, 두 번째로 많았던 것이 SK 하이닉스인데, SK 하이닉스는 최근 한달반 정도 계속해서 옆으로 기고 있습니다. 이건 뭐 추세가 없어요. 횡보 추세도 추세라면 그볼 수가 있겠는데, 지금 8만 원대 초중반에서 계속해서 횡보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거래도 좀 죽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동평균선들이 한쪽에 좀 몰리는, 그래서 밀집이 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확산이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어제 실적을 발표한 카카오, 좋죠. 좋아요. 지금 20만 원대 위로 올라왔고, 특히 최근 3일 동안 양선이 3개가 누적됐습니다. 이런 걸 이제 사케다전법에서는 적산병이라고 하죠. 좋습니다. 언택트 관련주로도 이야기되고 있고, 어제 종가가 20만 6천 원. 최근 한 3일 동안 양선을 누적시켜 나가는 그 과정에서 거래량도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어제 같은 경우에는 최근 한 3, 4개월 동안에 가장 큰 거래량을 보여줬기 때문에 일단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거래대금으로 어제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던 종목 좀 보도록 할 텐데요.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삼성전자가 제일 위로 올라왔군요. 물론 코덱스 200 선물이 그게 있습니다만 일반 종목으로는 삼성전자가 있고요. 그렇죠. 카카오가 어제 또 관심을 받았습니다.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카카오하고 같이 언택트 관련주로 볼수 있는 네이버도 어제 21만 5,500원에 마감이 되는 상황이고요. 그 밖에 이제 코로나 관련해서 파미셀, 한진칼 이런 종목들이 거래대금 상위에 이름 올리고 있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유비케어가 올라왔군요. 유비케어, 아난티, 그다음에 대아티아이와 알테오젠, 비트컴퓨터, 그래요. 그 밖에 톱텍, SK바이오랜드. 아무래도 뭐 바이오 헬스케어 쪽, 유헬스케어 이런 쪽 종목들, 그 다음에 남북 경협 이런 관련주들이 좀 좋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여기까지 해서 전일 특징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